있는 쭉쭉 따도 장애 장날도 이제 갖다 팔고 이제 마무리 따는 거예요. 이게 단감나무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안 열렸어요. 장은 언제부터 나가셨어요? 시집 온 지 몇 년 안 돼서부터 나갔죠. 아, 그때부터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니,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시집 와 보니까 예. 처음엔 어르신들이 리아카에다 끌고 다니시더라고. 예. 그리고는 나중에 뭐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경운기에다 싣고 장에 가고 이랬죠 뭐. 여기는 그게 물량이 예전에 이렇게 뭔 물량이 좀 많이 이게 되면은 그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어디 대도시로 확 물건이 많이 나갈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없더라고 안 되더라고. 장에서 팔고 택배 팔고 집으로 오신 손님도 팔고 범 드리고 이러니까 자주 애용을 하시더라고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저희 집이 색깔이 이렇게 푸른색 나는 배가 저희 집에 인기 배가 있거든. 예. 봉지를 안 씌웠어요. 그게 몇 년 전에 그게 꼭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겁에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년마다 바람만 불었다면 많이 떨어지니까 씌우지 맙시다 이제. 안 씌웠더니 그게 인기 배가 됐어요. 어허. 품종 자체가 배 중에 제일 당도가 높은 데다가 안 씌우고 직접 햇빛을 보니까 더 단 거예요. 받은 사람이 까마니까 배 자체가 까마니까 처음 보니까 이런 배를 먹으라고 줬어요. 이러고 대바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셔보긴 하셨어요. 이랬더니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드셔보고 말씀하세요. 이러고는 끊었지. 그래도 전화가 안 와요. 이배예요. 색깔이 틀리죠? 일반 배는 이래요. 이게 지금 똑같은 배인데 이거는 봉지 싼 배예요. 이게 안 싸면 이렇게 색이 나오고 싸면 이렇게 돼요. 똑같이 싸면 노랗게 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봉지를 안 씌워서 햇볕을 직접 봐서 색이 이렇게 안 나와요. 야, 배가 어떻게 달아요? 달죠? 엄청 많이 다네요. 예. 근데 애기 아빠가 한 몇 년을 이걸 시럽을 땀은 쏟고 땀은 쏟고 이래서 한 두 번은 아예 못 땄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 그 요령이 생겨서 그 따는 시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거는 좀 까다로워요. 그 대신 여기도 못난이 배가 다 있어요? 지금 많이 땄는데 일부 다 나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한 요만큼이 남았어요 이제.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 배도 저희 배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 배. 아 색깔이 황금색 난다 그래서 황금배라 그래. 물도 많고 껍질 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껍질이 얇아서. 아. 그것도 틀리죠 맛이 전혀. 당도는 예, 예. 당도는 이게 따라올 배는 못 되고 물 많고 그 나름대로의 또 맛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이 종류가 좀 틀린 단맛. 예. 근데 이걸 드셔 보셔서 그런데 이걸 먼저 드셔 보셔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드셔 봐서 그래. 매일 오일장에도 이 종류를 다 가지고 나가십니까? 예, 예. 지금 이배 저것도 노란배, 신고배도 요새 작업하고 비품 나오는 것 같고. 배달이 맞나 봐요. 저 세 번 갔다 왔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님,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실례합니다.
때도 매일 그렇게 챙겨줘요. 추운 날 같은 데 또 따끈하게 챙겨오고. 고맙죠. 서로 그냥 배려하고 사는 거지. 이거 껍질 채로 드셔도 돼. 아니 품종이 여기 이거 단 거 좋아하면은 입에 갖고 가시고 당도는 입에가 제일 달고 당도는 이모 이거 하나 드셔봐요. 그래도 맛이 괜찮아요. 저희 집에 인기 배예요. 배 너무 맛있다. 서울에서 이렇게 맛있는 배를 먹어볼 수가 없는데. 명함 하나 가지고 가세요. 멀리서 오셨다고? 서울에서 왔어요. 요거 가시다가 차에서 드세요. 네. 감사. 택배 예예 택배 보내드릴게요. 네. 예 가세요. 예, 요걸 제일 먼저 드셔보셔. 처음 보니까 한번 드셔보셔요. 요거는 황금배라는 배예요. 품종이. 농자가 틀린 거. 예, 품종 자체가 틀려요. 이게 맛있는데 시원하면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아니 뭐 들고 다니겠나 이거. 네, 가자. 네, 4개. 아니, 내가 5개. 이 생긴 거는 6개. 맛이 없게 보이는데 맛있네요. 되게 맛있어. 이건 덤 하나 또 더 넣어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도 2개 갖고 가요. 응. 가시면 드세요. 네, 가세요. 밥을 거기다 갖다 드리는데. 아니, 모여서 먹는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올해 농사를 많이 지었어. 이거 호박 농사가. 네. 호박을 많이 따나는 걸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가끔 제가 좀 해갖고 와요. 언니야 이거 봐야 돼. 별로 오라 그러더니 안 되겠어. 어머네. 아마 갖고 와요. 감사해요. 밥 먹자. 데펴서 죽을? 안 데피는 게 더 맛있어 이거는. 진짜요? 먹어봐. 뭐 한두 번 먹는 것도 다 잘 맛나요. 이웃에서 이렇게 잘 챙겨먹여서 식당을 할걸 가수를 잘못해서 제가 원래 집에서 음식을 하면 남 주는 걸 좋아해요. 제 먹기 전에 남부터 먼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냥 여기 앉아서 한숨 보세요. 그 양양 그 시장은 한 200년 됐어요. 전통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시 이제 이거 아케이드 씌우고 이게 새 단장 한 지는 뭐 10년 정도 됐고요.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날 되면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와요. 주 고객은 이제 서울 그 양양 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 춘천, 강원도 일원이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는 품목은 뭐 여기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주로 임산물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이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이제 당날로 가지 나와서 파시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할머니들만 한 200명 정도 또 나오시고요. 여기가 이제 할머니 골목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주로 이제 할머니들만 이제 다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계속 이 밑으로 다 할머니들 그 골목이에요. 할머니들 농사 지으세요? 난 할머니 아닌데. 난 젊었는데. 할머니야 그러면 저 카메라 덜 건져.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는 새댁이요. 뭐 드려요? 아, 배추 드려요? 난 얼마 안 됐어요. 나 여기 양양 온 지 이제 한 5년 됐나? 원래는 여기 송암리가 친정인데 네. 시집을 서울 갔다 다시 왔지 여기로. 귀농을 귀촌했다 그러나? 귀농했다 그러나? 나이 먹어갖고는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요. 공기도 안 좋고 우리 아저씨가 또 건강이 안 좋았는데 여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무가 2,000원이요. 어? 무? 2,000원. 2,000원 전화 오네 전화. 하나 2,000원? 예. 전화 와요 전화.
끊어졌다. 원래 작황이 별로예요, 배추랑? 무, 배추가 안 좋아요. 그 전에 반 농사가 됐나? 내가 해마다 배추를 600-700포기 심어서 배추를, 절임 배추를 가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해마다 먹던 사람이 주문이 오는데 못 해준다 그랬어요. 배추가 이파리가 다 이렇게 주저앉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심을 받아갖고 이 배추 이파리도 누렇고. 뭐 사러 왔어 너? 뭐 사러? 배추 좀 포기해. 왜? 뭐 하려고? 먹으려고 사지 뭐 하려고 사지? 가을에. 아, 낙엽이 각시가? 너 나와서 나도 어디냐? 아유, 시장 구경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와서 배추 좋은 놈은 네가 배추 좋은 건 눈으로 보고 안다, 그지? 그러니까 좋은 거 사가지 배추잉. 이 너무 또 야, 아니... 무는 사오라 소리 안 티? 아, 그 배추 김치 하려면 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 어. 초등학교 동창, 아까 그 남자의 초등학교 동창들. 우리 딸이 이걸 삶아서 쫑쫑 썰어가지고 버섯가루 뭐 이런 거 주고 된장 섞어가지고 주물주물해서 봉지. 알았어. 이파리는 좋지만 무는 맛있다. 자, 하얀 봉지. 좀 많이 줘. 여보시오. 좀 많이 주라고. 여기 몇 들어. 뽀뽀지지. 어머야, 두 분 사나 또? 하나 더 산대. 아이고, 그거 봐라, 많이 주지, 기자. 그자, 그 봉지 주길 잘했대, 이 커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사면 진짜요, 농사 진 거. 아이고, 또 그런 곳이 더 좋다, 여기. 아유, 저 서비스를 저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 이제 우리가 농사지 가서 나오니까. 이렇게 좀 소하게 줄 수 있어요. 장, 늘 보는 사람처럼 딱딱하게 안 해요. 아직 버스 타고 오십니까? 예, 버스 타고. 우리 동네는요, 아침에 9시 20분에 버스 한 번에 가고, 이거 옆에 맹골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맹골지. 아, 그러시구나. 자리가 차고요, 없고. 너무 재밌지요? 하루에 3번 왔다가 나가요. 3번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가야 되고 갈 때는 그럼 몇 시? 5시 10분에 이제 5시 10분에 있으면 낮차는 10시 그럼 꼬박 그냥 팔리든 안 팔리든 5시 10분까지 계셔야 되나요? 그럼 그러면 그땐 가야 되고 마지막 차예요? 예. 뭐 사가지고 가셔요. 같은 동네 사세요? 예. 이웃색 다 같이 사. 두가리가 15,000원에 사. 그러니까 어떤 이가 이거를 하나 산대.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나 거 하고 두 할머니한테 같이 사줘야 된다고. 내 거 하나, 이 엄마 거 하나 이렇게 사더니 아까도 어떤 아저씨가 또 그렇게 사가지고 가셨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근데 그분 두 마음 그렇게 잡으니까 별로 없거든. 고맙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두 개 사느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사갔어. 마을이 이름이 뭐예요? 대치리. 대치리? 예. 마을에 몇 가구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에는 한 60가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7가구 거주하고. 나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년생이거든. 그러니까 한 70년 된게 살았죠. 결혼도 거기 사시고.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와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여기서 나서 이 고개를 못 넘고 여기서 살아계신대.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도 거기 사시고 동네 친구세요? 이 얘기하다 보니 이상한 비밀을 다 얘기해버렸네. 할머니는 몇 년 살았어요? 60년 살았어요. 60년? 아, 할머니는 결혼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지. 식사들은 하셨어요, 점심? 예. 뭐
누가 사서 뭘 먹고 누가 사서 뭘 먹고 오늘은 여러 가지 그렇게 떡 먹고 이야, 떡을 너무 잘 먹었어. 다 나눠 먹었어, 여기서. 여기서? 용식이 샀다는 얘기 다 했어. 어, 잘했어. 너무 맛있어. 이 동네 사람 다 맛있어. 오늘 너무 맛있었잖아, 동네 사람. 저 동네, 요렇게, 요 동네. 아, 저지까지 다 줬어. 아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너무 고마워. 미용실 하세요? 네, 미용실 가져대서. 네, 내가요, 19살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76살인데. 아직도 해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떡은 왜? 떡! 아, 우리 고객인데, 내 고객인데, 네. 시장하실까봐 내가 떡 사다 드렸어요. 육색을 사왔는데, 찰떡하고 네. 절천하고 사서 아주 여기서 다 나눠 먹었어요. 이분들은 또 우리 집에 오실 때, 호박, 감자, 고구마, 자두, 많이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저집 벤츠 다 팔았어요. 고치 거기 가서 갖다 놔볼까? 고치만 갖다 놔보자. 우리 없지 않아 또? 난 이런 짓 안 하는데 한번 갖다 놔볼까? 이 자리가 오늘 좀 좋은 자리인가 봐요? 네, 벤츠 다 팔았어요. 벤츠 갖고 오신 거? 네. 벤츠 얼마나 갖고 오신 거예요? 수호국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 안에 안 들어가세요? 자리가 없어요. 언제 오셨는데? 이렇게 아까 10시 넘어서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저거를 못 가져갈 일이 너무 그래서 차를 타고 가기가 그래서 어디다 갖다 좀 맡겨봐야지. 이게 저 전달적인 게 나빠. 혼자예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어른들이 즐겨 드시던 과자인데 그 보통 2000장 까지는 과자 막 그렇게 알고 계세요. 딱딱한 과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2000장 안 까지고 안 딱딱하게 묶은 거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고 드셔보세요. 앞에 있는 거. 네, 설탕 업체에서 되게 연해요. 네? 설탕을 업체에서 되게 연해요. 설탕 없어요? 네. 맛있네요. 달려. 딱딱한데 너무 맛있네요. 설탕이나 방부제 안 넣고 딱딱하지 않게 어른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인기가 많아요. 수제강정이죠, 수제강정. 아, 이게 이제 재료는 일단 이거 과자. 과자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엿에다가 특제로 저희가 비밀 소스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일단 설탕은 안 들어갑니다. 설탕 안 넣고 간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에 간을 좀 넣는다고. 불 조절이 중요해요. 일단 물엿을 끓일 때 불 조절. 그렇게 해서 딱 이제 잘 배합을 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입니다. 예, 네, 일찍 나왔죠. 21살에 나왔어요, 21살에. 군대 갔다 오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일단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선택을 했죠, 제가. 좀 더 빠른 길을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는 은퇴하셨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시장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조금이라도 힘있고 젊을 때 고생해서 바짝 벌고 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나이 먹고 편하게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알겠어요. 일단은 28 전에 집을 사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한 60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면 해외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할 거라서. 오늘 어떻게 일 다 끝나셨어요? 아유, 회의 왔다가. 아, 회의 하셨어. 아유, 요 해다 송이가 다 했네. 해다 송이가 다 했어. 아유, 오늘 경사 났어. 올해 늦송이가 나와가지고. 1등급인데. 그럼, 올해는 유난히 좋아. 어머, 근데 이게 없어서 그러잖아. 돈이 없어서? 아, 그거야 뭐 찍으면 되지 뭐. 향이 더 깊고요. 향이 깊고, 요렇게, 이렇게. 터져요, 이게. 송이가. 예, 여기가. 표고처럼 이렇게 터져요. 이게 끝송이를 알리는 거예요. 끝송이라고 얘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마지막 영양가를 쭉 빨아먹고 그냥 쭉 빨아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기후가 이맘때면 추워야 되는데 안 추우니까 송이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송이가 안 나서 가뭄이 들어서 가을에 날씨가 더우니까 22도가 정상인데 28도, 29도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이 송이가 아주 작황이 안 좋았어요. 막 저 벌레 먹은 자국이 안에 막 있었고 품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지나가고 18도, 뭐 16도니까 아주 송이는 최고의 맛이에요. 가을 송이. 계절이 깊어질수록 송이는 좋아요. 벼 익듯이, 감 익듯이 아주 익어가지고 향도 짙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추우면 나오던 게 다 정지해서 이제 내년에 나오죠. 면도 쫄깃쫄깃하고 이 버섯이 약간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 있잖아요. 그게 엄청 살아있고 또 씹을 때마다 향이 배어 나와가지고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버섯 향이 배인 육수랑 같이 먹으니까 이게 칼국수 면에도 이게 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송이는 약간 향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 능이는 좀 더 향이 강합니다. 이게 송이는 약간 더 센데도 은은한 느낌이 있으면 능이는 강한 느낌. 생선 종류, 고기 종류가 들어간 거하고 야채하고 인삼 종류는 따로 틀려. 저쪽에는 생선 종류, 고기 종류. 저희 집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뭐 주로 양미리, 오징어, 인삼, 은어. 지금 뭐 양미리, 은어. 지금 한참 양미리가 나오죠. 송이를 튀기보면 한 개에 뭐 얼마 받아, 이거. 한 개에 10만 원 받아야 돼. 양양송이 한 개에 10만 원 받아야 돼. 장날만 밖으로 나옵니다. 5일장. 4, 9, 14, 19. 뭐 장 끝나고 나면 돌아서면 장 준비해야 돼. 주로 이제 뭐 장 봐가지고 썰고 재료 준비를 다 해놔야 돼. 장전날은 보통 제가 12시부터 합니다. 새벽 12시. 밤 12시. 천 개 이상은 튀길 건데. 튀겨 놓으니까 엄청 바삭바삭하고 이 생선이 엄청 고소합니다. 뼈도 엄청 이게 튀기다가 물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쭉쭉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튀겨 놓으니까 인삼이 그 튀김 안에 갇혀가지고 딱 씻자마자 인삼이 확 배어 나오는 거예요. 딱 인삼 그릇인 거예요. 이게 인삼입니다.